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일이 있네요. 거기다 살아나니까 이렇게 깊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맨날 이렇게 촬영하다가 제가 촬영당하고 조명을 받으니까 좀 흥분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린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의 그래프, 백성의 그래프입니다. 마이크 좀 이상한 걸로 보시게. 예, 저는 중앙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고요. 8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해서 영화 공부를 쭉 했고요. 그러면서 해야 될게 내가 미래에 어떤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음악 듣기.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의 감수성을 많이 이렇게 자극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사귀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작업을 통해서 제 어떤 영상 감각을 느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프레임을 보듯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작업하면서 어떠한 많은 작가들로 만났던데, 그 위에 만난 작가가 감동을 예. 스티브 머커리라고 하는 매그넘 속의 작가였거든요. 그분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 안 넘어가요. 좀 서툴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악관절에 앉아서 악관절 교정기를 좀 끼고 있어서 좀 발음이 안 좋은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작품을 좀 많이 감상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나코에라고 여러분 전쟁 사진가라고 알려진 이분 작업을 또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첫 직장을 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동차 홍보 영상을 만드는 회사의 프로덕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어떤 미래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MBC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MBC에서 카메라 감독으로 이렇게 입사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뉴스를 뺀 나머지를 다 촬영하는 일이었거든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는 제가 과거 찍었던 것 중에 뭐 테마 게임, 뭐 남자샘 여자샘, 뭐 이경규가 간다 양심 여행장으로 거의 대부분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드라마도 촬영했을 때, 드라마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이렇게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해서 제 주관이 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떤 다큐멘터리가 제 주관이 좀더 많이 들어가서 좌우할 수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하러 이제 아프리카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생의 세렝게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골수거 이식을 하고 나서 1년이 된 후에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있고 케냐의 남부지방이나 거의 뭐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이런 한 번에 그 월드컵과 함께 HD 영상이 어떤 필요한 최초로 왔어요. 저희 스텝은 총 5명까지 가져가요. 연출 저희가 한 1년 동안 제가 거기 있는 코디네이터를 해주는 나의 프로젝션 1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제 HD 카메라에 영상을 남는 게 가장 우선 1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계속 1년 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한 2002년 때만 해도 메모리가 세 차례 걸쳐서 2003년이니까 초까지 이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웅글웅글 웅글거리고 나와요. 세련기 강의잖아요. 여의도 면적 한 60세 정도 정도라고요. 이렇게 10대 불과 나이 중에 하는데 제일 CD 카메라에 영상을 남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세련기트는 이전에 나름대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2002년도 이때만 해도 메모리가 굉장히 비싸서 256메가가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지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가져갔던 건 그러니까 똑딱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때도 뭐 필름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을 보고 너 이렇게 이 일 안 하고 이런 것만 찍지 않았냐 하는데 일단은 방송이 우선이니까 방송 장면 찍고 나머지 이제 제 똑딱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웅글웅글로 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세렝게티에 가기 전에 여의도 면적 한 60배 정도 되는 분화고요. 세계 10대 물가사의 중에 하는데 이 안에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렝게티는 좀 더 지나가면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세렝게티는 스와히리어로 끝없는 초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광활하게 펼쳐있는 초원이 예, 굉장히 장관입니다. 여기서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관광객들은 사실 이런 장면을 잘 못 보거든요. 저희는 해 뜨기 전에 보통 5시에 출발해서 해가 다 지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면 이렇게 인터벌 촬영해서 구름이 지나간다든지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볼 텐데요. 그런 장면 촬영해서 거의 매일 찍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렇게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찍을 피살체 미리 앞에 가서 찍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또 지고 있네요. 웅글웅글 크레이터 정상에서 이렇게 바라본 밑에 크레이터 분화구 위쪽입니다. 사실 언론만이 굉장히 경계심이 없어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미리 앞에 가서. 근데 운 좋게 저희 차량 옆으로 와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치타 어미인데요. 새끼가 먹을 때는 자기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새끼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자기도 같이 먹죠. 저희 방송 유출했던 치타들입니다. 예. 근데 콩멧돼지도 만나서 경계도 하고요. 예, 이때 지금 모습하고 정말 다르죠? 계속 치타가 사냥하는 장면을 저희가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나간 날 뭔가 뛸 조짐이 보였고요. 그때 계속 한 3시간 정도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뛰길래 바로 이제 스타트를 넣어서 촬영했습니다. 순간속도가 한 110km가 될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빠른 피사체를 저희가 팔로우하는 데는 사실 조금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데 다른 분들 다 잘하세요. 저는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운 좋게 어떻게 영상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면 동물들이 화면에 많이 나오니까 정말 볼기 심벌로 생각하는데 가면 그냥 벌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찾아서 동물을 또 촬영해야 됩니다. 찍었어. 되게 좋아하시죠? 이게 간장 6개월 만에 처음 찍은 거고요. 저 사자가 굉장히 깨끗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먹을 때는 이렇게 팔이 투성이고 제 옆에 쓰는 제 얼굴에 팔이 없습니다. 화면이 떨리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요. 참으면서 이렇게 계속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1년 동안 쫓아냈던 남한가라는 가족입니다. 엄마, 할머니, 그리고 딸까지 3마리에 새끼를 9마리를 데리고 다녔던 대가족이었거든요. 결국 이 새끼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방송에 보셨겠지만 하이엔한테도 잡혀 먹히고 일단은 얘네들이 스킨십이 굉장히 강해서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서로 비벼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장면은 상당히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이제 사자 메이팅이 곧 나올 겁니다. 여기 19세 이하 없으시죠? 이미 제가 방송에서 메이트 장모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좀 제 스틸 카메라 좀 찍고 싶어서 예. 제가 원하는 위치대로 해주진 않거든요. 웨이팅 할 것 같으면 차를 빨리 몰고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앵글을 잡고 그렇게 촬영했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연출이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새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지금 바위에 있는 것들은 어미가 사냥을 나갈 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위에다 얘네들을 물어다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하루 종일 어미가 사냥해오는 먹잇감을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사냥 못해서 이제 물가에서 계속 뭘 먹고 기다리고 있는 어미들입니다. 이 세 마리. 얘는 좀 특이한데요. 보통 사냥한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데 얘는 하루 종일 여기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찍고 네, 지켜봤습니다. 세렝게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바나 기후고. 그러니까 이장면들은 저희가 매일 나타나도 저희가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차 그늘에서 매일 쉬었어요. 아침에 한 18도 정도 되고 낮에는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저희 나갈 때 겨울옷을 입고 나서 나중에는 속옷 차림에 차 안에 이렇게 앉아있게 됐습니다. 계속 저희 차 옆에 있어서 장난 좀 쳤죠. 차를 앞으로 몰면 이렇게 딱 째려봅니다.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또 다시 저희 그늘 밑으로 들어오고 되게 낭만스러워 보이죠? 저렇게 건장해 있던 청년이 예, 병 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슬림해졌는데요.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체구도 좋았고 근육도 이렇게 나도 한글로 왕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저 1년 동안 몰았던 드라이버고요. 그 에미를 잃어버린 얼룩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를 쫓아다녔고 이건 악어 사냥하는 걸 찍을 때 그 위장만 이 앞에 1m 앞에는 악어들이 득실득실되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많이 시간이 흘렀네요. 돌잔치 영상 되게 재밌죠? 제 지인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돌잔치를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시간 다음에 그때 틀었던 영상입니다. 예, 가서 병이 걸린 거는 갔다 와서 제가 복직을 했거든요. 복직을 하고 나서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이 이상이니까 골수 검사를 하면서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의 새 생명하고 백혈병 환자의 담표를 찍으면서 그들이 받는 고통, 그러니까 옆에서만 지켜보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제가 그걸 직접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옛날부터 제 자원형이 군대 다녀오신 분이나 군대 가실 분은 군대 유격장에 가면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제가 이걸 못 피할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즐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살기 위해서 먹었던 말라리아 약이, 예방약이 저에게 이렇게 큰 데미지를 줬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예, 이게 무균 1차 이식할 때거든요. 저는 총 9번의 골수 검사를 받았고요. 골수 이식을 2번 했습니다. 1차하고 실패해서 예, 두 번째 이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막상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제가 1년뿐이 못 산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이제 잘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무근실에 있을 때 2차 이식했을 때입니다. 한 75kg 정도 될 때 병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한 52kg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예, 거의 뭐 뼈만 남아있죠. 이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2차 이식 때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면 저를 살려달라고 네, 제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퇴원을 한 이후에 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한동안 제가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저희 스태프들, 저희 동료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을 못하니까 스틸 카메라로 굉장히 작업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암 환자는 보통 5년 정도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5년 동안 아마 찍은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테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진들은 예.
그냥 멀리 못 가니까 집 근처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동작대교 위, 그냥 바닷가. 예. 부러움은 제가 원래 좋아해서 마치 세렝게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 중에 이제 몇 장 보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진은 제가 아프면서 세상에 알려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많은 헌혈증도 보내주시고 많은 위로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자그마한 사진전을 했었어요. 총 67점으로 세렝게티 사진과 그 사이에 찍은 사진 그리고 취급금의 전체를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후로 혀로 아동에게 전부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복식을 할 예정이고요. 다시 세렝게티에 가서 제가 이루지 못했던 제가 앞으로 하고 싶었던 어떤 다큐멘터리의 열정을 펼치면서 제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많은 시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버텨내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도표는 제가 잘 지내다가 아프면서 지금 이때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이후에 제 인생은 또 다르게 제가 펼쳐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꼭 자연 다큐멘터리를 또 찍어서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